자, 여러분, 퀴즈 13번 풀이를 하겠습니다. 자, 이번 13번 오랜만에 우리 퀴즈를 풀었는데, 많은 학생이 10점 만점을 받았습니다. 21명이네요, 그죠? 중간값이 10점이에요. 평균은 거의 9점에 가깝네요, 그죠? 8.95. 자, 잘했습니다. 자, 짝짝짝. 자, 그럼 먼저 1번. 자, A는 5예요. A는 5. 첫 번째 줄에 A는 5. A라고 하는데 값이 5가 들어있어요. 자, PTR1이라고 하는 변수가 있는데 걔는 A의 주소값을 저장하고 있어요. A가 PTR1인데 A의 주소값을 저장하고 있죠. 자, PTR2는 PTR1의 주소값을 가지고 있죠. 이게 PTR2예요. 자, 그래서 PTR1과 PTR1이라고 하는 값은 A의 주소값이죠. PTR2가 가리키는 곳의 내용. PTR2가 가리키는 곳의 내용. 아니, 그, 요 안이죠, 안. 요 안이죠, 안. 그게 PTR1이 안에 있는 내용. 같죠? 그래서 어떤 행태의 조건이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PTR2라고 하는 것은 포인터가 인태자죠. 그러니까 PTR2의 앞에 애스트리스크가 두개 들어있다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조건 관계에서 어쨌든 뭐의 주소값이 뭐다. 이게 A의 주소값이 B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항상 B의 내용은 A와 같죠. 이 조건을 항상 만족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자, 2번. 2차원 배열 A에서, 이게 이제 2차원 배열이라는 게좀 어려워요, 그죠? 자, 이게 A의 0, 0. 아, 이렇게 되어 있죠. 2 by 3이니까 이게 A의 1, 0이죠. 세 칸이죠. 0, 1, 0, 2. 1, 1, 1, 2죠. 이렇게 표시가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원래 A의 00의 주소는 우리는 A의 0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A의 0. 얘가 얘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죠? 주소값. 얘는 A의 1이에요. A의 1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A의 1, 0의 주소값을 우리는 A의 1이라고 이렇게 약속한 거예요. 이게 뭐가 있든, 이 얘가 있으면, 요두개 사이에 있는 얘가 요거 같다, 그죠? 자, 그래서, A의 1이라고 하는 것은 주소인데, 이 주소죠. 거기다가 1을 더하면 얘의 주소죠, 얘의 주소. 그죠? 근데 A의 내용이라고 하는 그냥 A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다시 우리 A라고 하는 것은 얘를 가리키죠. 그죠? 항상 이 배열에다가 인덱스를 빼버리면 A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A의 0번째 주소를 우리는 A라고 하죠. 이걸 빼면 되죠. 이걸 빼면 되죠. 자, 그래서 여기서 A의
내용이라고 하면 결국 A0의 주소값이죠. A0의 주소값에다가 더하기 1, 2, 3, 4 하면 A죠. 자, 그래서 이게 같다 이게. 그러니까 요 그림만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이게 다 같 되겠어요. 그래서 얘는 true다 그죠? 자, 똑같은 건데 A의 00. A의 00 아까 2x3에서 얘가 A의 00이에요. 실제 그 A의 00이라고 하는 방이에요. 근데 A의 라고 하는 것은 A의 0 똑같죠? A의 0이라는 것은 A의 00의 주소값이죠. 이 주소값과 A의 00은 달라요. 그죠? 그래서 그랬어요. 아, 지금 아까 2번 문제와 3번 문제가 학생들이 많이 틀렸다. 그죠? 요 개념을 여러분이 완벽하게 이해를 하면 좋겠어요. 뭐 뒤에 계속 나오니까 비슷하니까 똑같이 한번 볼게요. array에 2, 3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2, 3인데 0, 2, 4, 6, 80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어요. 저장이 되어 있고 이게 이름이 array예요. 그죠? 자, 그러면 size of array 하면 이 array라고 하는 것은 이 전체를 다 의미하기 때문에 6칸이죠. 6, 4, 24. 그래서 24라는 값이 찍혀요. 자, 근데 이제 array의 1이라고 하는 것은 array의 1이라고 하는 것은 얘는 array에 array에 1이라고 하는 것은 array에다가 1을 해가지고 내용이죠. 자, 이 관계는 바로 그냥 되는데 이제 array라고 하는 것에 0번째라고 하는 것은 array에 내용 이게 똑같죠. array 가리키는 것의 내용, array가 만약 포인터라면 array 가리키는 것의 내용이라는 것은 array 0번째와 같다. 그죠? 반대로 하면 array라고 하는 것은 바로 array의 0번째의 주소값이다. 이게 똑같죠. 여기서 얘를 떼면 여기다가 여기 붙이면 되죠. 자, 근데 여기에 array에 더하기 1이라고 하는 것에는 array에 1의 주소를 갖다는 거죠. 그죠? 여기 그러면 더하기 1 해야 되지. 1이 되지.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true예요, true. 그래서 24, 1 이렇게 리턴이 되겠다. 자, 다음 중 아래 코드의 출력 결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array에 2, 3이 1, 2, 3, 4, 5, 6인데 a 더하기 1의 내용 이라고 하면 지금 A가 이렇게 두 개 있죠. 그죠? 이게 A의 0이고 이게 A의 1이에요. 2차원이니까. 얘는 지금 얘를 가리켜요. A 더하기 1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A의 더하기 1의 내용이라는 것은 A의 1이죠.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 주소값을 주고 거기다가 이의를 주니까 그러면 이 포인트를 주고 이의를 주면 얘가 배열이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 것을 찍으니까 이게 0이고 1, 2죠. 결국 얘예요, 얘. A에 1에 2죠. 그래서 6이 찍힌다. 자, 이게 지금 계속 똑같은 반복인데 조금 잘 이해가 안 되는 학생은 이 자체가 배열의 기본적인 거죠. 이게 2차원 배열, 1차원 배열 상상할 필요도 없고 배열이 있으면 얘가 A다. 있으면 A라는 말은 A의 0번째 주소를 의미한다. 그러면 A의 내용이라는 것은 A의 0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요 말이나 같죠. 그죠? 그러면 A의 3이라는 말은 A 더하기 3의 내용을 의미한다. 이게 다 똑같은 말이죠. 그죠? 단지 여기서는 A의 1이라고 하는 것이, A1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이 배열의, 1차원 배열의 첫 번째 주소값을 우리 A1이라고 했기 때문에 요 A1이라고 하는 그대로 두고, 요거에 두 번째라고 하는 것은 바로 A의 1에 2하고 같다. 이런 의미고, A라고 하는 것은 A 더하기 1의 내용이다. 이게 똑같죠. 그래서 계속 동일한 개념에 반복되는 것을 알면 되겠어요. 자, 이것도 마지막으로 A에 2, 3이 있는데, 2, 3. PTRA라고 하는 것은 인테저 포인트인데, A를 가리켜요. A라고 하는 게 사실은 A의 00번째 주소이기도 하고, 또 A의 1의 주소이기도 하고, 다이 가르, 아, A의 0의 주소이기도 하고, 다 같아요. 근데 사실은 포인터 변수가 아니라 그냥 상수 값으로 그렇게 쓰는 거죠. 그러니까 PTRA라고 하는 게 인테자 포인트라고 했으니까 A를 가리킨단 말은 그냥 얘를 가리키는 거예요, 첫 번째. PTRA. 자, PTRA는 00번째 것을 그냥 가리켜요. 근데 실제로는 이게 조금 개념이 여러분이 이해를 좀 해야 되는데 다시 명확하게 이해를 하는 측면에서 얘가 A죠. 그러면 A의 0이라는 것은 얘를 가리켜요. A의 1이라는 것은 얘를 가리켜요. 그럼 A라고 하는 것은 또 얘를 가리켜요. 근데 다 동일하다, 이제. 만약에 57번지면 A0도 57이고 A도 57이에요. 단지 우리가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PTRA라고 하는 것을, 인테저 포인트의 포인트라고 생각하고 얘를 A라고 하면, 이 PTRA가 하고, A하고 같아요, 그죠? 예. 근데 여기서 인테저 포인트 PTRA라고 이렇게 선을 했으면 이때 PTRA는 얘예요. 왜냐하면 인테저 포인트이기 때문에 얘가 인테저 포인트죠. 얘는 인테저 포인트의 포인트고. 그래서
만약에 얘라고 생각했으면 여기다가 PTRA 플러스 3의 내용이란 말은 이 말은 A의 3 이런 의미죠. A3은 여기 밑에 없지만 A의 3 얘를 가리켜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A0를 의미했다면 A0라는 것은 얘를 처음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얘를 처음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PTR A의 3이라는 말은 이게 0, 1, 2, 3 이렇게 계속 가면서 A의 이건 표시를 이렇게 할 수는 없고 PTR A의 3을 의미한다 그죠? 얘가 결국 얘를 가리켜요. 그래서 값이 6이다 그죠? 자, 그래서 이게 조금 혼란이 될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할수 있도록 합시다. 예, 그러면 퀴즈 해설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